그래서 네, 웃지 못할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아직도 6.25 남침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 증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움을 알려드립니다. 네, 삭제 배경 관심 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공사권 여러분들, 6.25 남침 스탈린의 배후 명령이 아닌 중국도 결과적으로 남침에 동의했고 협력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로컬 뉴스로 들어갑니다. 로컬 뉴스 들어갑니다. 자, 타운이 불안하다. 우리 코레타운 좀 불안하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자 여기저기 빚쟁이들이 난리들이고 소동이 일어나는 이 시간에, 대낮에, 벌금 대낮에 강도들이 날뛰고 있다. 길가에서 한인들을 폭행하고 때리치면서 돈을 뺏어가고 지갑을 뺏어가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코리안들, 노인 되시는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월드컵으로 풀어본 건강, LA 중앙일보 이원영 편집국장 하시던 분이 쓴 글을 쭉 읽었습니다. 네, 여기 글에서 볼 때 이 한의사이기도 한 이 기자의 글을 볼 때 다 아시죠? 화를 많이 내고 너무 지나치게 기쁨 환희를 내미는 심장 박동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 여러분들 특히 어려운 때입니다만은 성기를 많이 내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병 등 돌발 사태가 일어날 땐 위험합니다, 생명에. 그래서 이 한의사 이원영 기자의 글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적당히, 무엇이든 적당히 하라. 너무 지나치게 과욕이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부부관계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엊그제 LA 다녀간 탈북자 한 사람 있었죠? 강철환 씨입니까? 네, 조선일보 기자, 북한 시태에서 LA 와서, 그레이스 유, 한미연합회 회장 팀들과 함께 우리 이민 2세들, 1.5세들 상대로 해서 북한 실상을 공개 토론하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우리 난민, 북한을 탈출한 난민들이 미국에 많이 왔죠. 230명 정도 왔는데 10년 동안. 그러나 그 중에 불과 9명이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연방의회 조사국에서 발표했네요. 9명 정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받기를 바라는데, 탈북자 중에도 탈북자 같지 않은 사람, 이상한 사람들 좀 들어있으니까 의심을 하겠죠. 네, 그 다음 우리 김채수 LA 총영사가 또 한 건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본 기자가 30년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한인들이, 코리안들이 미국에서 살다가 특히 LA에서 무슨 범죄로 폭행사건으로 구속되죠? 구치소에 수감되죠? 그때 우리 영사관 주재 공간에서 반드시 제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그 구치소에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확인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영사들이 CNF국에 찾아가서 앞으로 적극 인적사항을 좀 확인하겠다, 알려달라,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김재수 LA 총영사, 네, 따놓은 금배지이긴 하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외교 행정을 하고 있다. 그 점을 사심 없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구치소에 갇혀있는 우리 한인들을 찾아가서 그 사실들을 확인하는 우리 영사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재외국민 보호를 하라는 헌법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 파티 장소에 가면은 그 주최 측에서 오늘 누구누구 어떤 분들이 오셨다, 이름들을 부르죠? 네, 민주평통위원회 회장이 오셨다. 네,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하고 소개를 하는데, 좀 중요한 것은, 시간 관계로 호명을 다 하지 못하고 몇 사람만 부르는데, 그렇게 할 경우 좀 문제가 있지 않는 것을 봉기자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특정 이름을 불러서 박수치기 하고, 어떤 분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부르지 말아라, 호명하지 마라, 소개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 부르고 어떤 사람 부르지 않고, 가령 자기 마누라나 부부가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일어서서 호명을 받고 박수를 받는데 자기 남편은 자기 아내는 소개도 안 받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타일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주최하시는 분들 내빈 속에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우리 남가저주 한인 무역인 협회 정기 총회가 있었죠. 네. 우리 LS에 무역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은데 우리 해외 한인 무역 협회에서 주관하는 그 행사장에 가보면은 임성도 총무, 민병철 이사장, 이영중 회장, 그 밖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한미 FTA 비준 촉구까지 나섬이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네, 이런 뉴스를 볼 때 아직 우리 LA에 사는 교민들, 비즈니스맨들 상당히 능력이 있다, 애국하고 있다, 네, 없는 돈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국가 조국을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운동하는 많은 분들, 두 남녀 잘못된 한인 회장들보다도 100번 나은 일을 하고 있다, 그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미주통신문 도와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엄한강 한의원, LA 다 있죠? 팔가 동신 한의원, 백부 한의원, 한국이나 축제재단 배무한 회장, 또 이동량 이사, 김진영 명예 이사장, 이서희 민주평통 회장, 중앙은행, 한면행, 세한은행, 강금자 미주주부클럽 연합회 회장, 네, 김남근 전 주민회의 의장, 네, 세종문고 책방 있죠? 갤러리마켓 3층에 있는 세종문고, 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국장의사 혜태산, 뉴스호텔, 동서호텔, 가든스위트호텔, 김재호 전 재미대한체육회장, 김재호 전 재미대한체육회장이 조금 몸이 아픈 것 같습니다. 네, 체육인들 좀 자주 문별해 주길 바랍니다. 김재호 전 재미대한체육회장. 네, 그 다음 뉴스타 부동산 남문기 미주한인회 총연회장, 국회의원 금배치가 가깝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태 씨도 마찬가지고, 한나라당 해외분과위원장이죠. 네, 이용태 내과원장, 네, 양지 설렁탕, 그 다음 남석훈 씨, 남석훈 영화인 무역, 영화 감독 하시는 분 계시죠. 남석훈 씨, 그 다음 내원식 전 한인상공회소 회장, 진로 소주 해병정의회 이득 회장, 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남가대주 한인 목사회에서는 빛과 소금 교회에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60주년 유교를 맞아서 국국 기도회,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이게 크리스천 헤럴드에 보도를 했죠. 네, 고맙습니다. 또 성시와 운동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있죠. 네, 한 지역을 부패와 악덕의 소굴을 부식하고 새로운 도시로 만들겠다. 타락한 도시를 회복시키겠다. 그런 정신에서 성시의 운동 본부가 출범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했군요. 성시와 운동, 미주 성시와 운동 잘 되길 바랍니다. 네, 평안교회 이 송증명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 제가 한 두 번 가봤는데 참 흐뭇한 풍경입니까? 현장 목격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뭡니까? 파리채입니까? 잠자리채입니까? 기대 넣는데 이 평안교회 가니까 입구에 헌금함이 있어요. 그게 헌금을 넣으면 됩니다. 네, 헌금을 별도로 받는다거나 11조가 건축 헌금을 또 누가 냈다 그런 호명을 하지 않는 그런 순서를 볼 때 예배 시간을 볼 때 상당히 건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였다. 평안교회, 미주 평안교회 많은 교회들도 헌금을 공개적으로 받지 않고 헌금함에 넣는 자진해서 넣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연구해 봐 주길 바랍니다. 이제 그게 끝입니다. 북한 문제, 북한 아사자 속출,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인권단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1996년 전후부터서 굶주리기 시작한, 인육을 먹기 시작한 본 기자가 보도를 해서 특종을 했죠. 1960, 86년 7년도 그 사이입니다. 북한에 갔던 사람
정부를 듣고 보도 해프닝을 탁 정했는데 그때부터서